닥터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0월 4일 또 하루 쉬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만 지나면 또 휴일에 접어듭니다. 자, 오늘도 손머리 위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예요! 와우! 예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10월 12일, 이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산 강연에 접수 중이니까요. 다음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송에 보시면 링크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면 여기 세모 표시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여기 밑에 방송 안내 나옵니다. 그럼 링크하기 쉬우니까요. 보시고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십시오. 자, 어저께 하루 쉬었고요. 하루 쉬기 전날 미국이 핵폭탄 맞았습니다. 자, 유럽도 그렇고요. 독일은 어저께는 휴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데미지 있었는데 전일은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영국도 조금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조금 시원찮기는 합니다만 프랑스 이런 부분들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뉴스 많이 들어보셔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PMI 지수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56.4에서 52.6으로 또 하락 하면서 발표되었고요. 이것은 10년 이내에 가장 큰 저조한 수치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 유럽에는 독일이 40일로 상당히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5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현재 중국이 50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 지수하고 좀 맞지 않나요?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유럽 유로존의 평균이 한 45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그거보다 더 밑이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의 축인 독일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유럽 쪽에는 더 흔들림 심하고,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 미국과 EU 간의 또 관세 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WTO에서 에어버스 항공사 불법 보조금 그 부분 승소해 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18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거든요. 자, 항공기의 10%, 농산물에 그리고 뭐 스카치 위스키 이런 부분에 25% 정도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EU도 맞불 작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당하게 할게, 이러거든요. 자,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6월 1일 날 미국이 유럽산 철강의 25% 관세 매기고요, 알루미늄의 10% 관세 매겼습니다. 여기에 대빠꾸를 치는 겁니다. 유럽은 청바지, 그죠? 오토바이 이런 쪽에다가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러다가 7월 25일 날 휴전을 잠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촉발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에다가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데다가 유럽까지 같이 이제 또 미국하고 관세 전쟁 하게 된다면, 게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자꾸 촉발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글로벌 경기 위축이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전언을 하고 있거든요. 왜 관세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그죠? 소비 위축되고, 그죠? 그럼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제조 독일이 지수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제조업에 들어가는 기계를, 독일이 이제 기계 제조의 강국인데 상당히 많은 폭 수입을 해왔는데 최근에 제조업 약간 그저 활황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 물량이 확 줄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독일이 영향이 있죠, 그죠? 독일이 영향이 있으면, 그죠? 유로의 형님인데 유로존에 다 영향 가죠. 자, 그래 전 세계는 하나의 고리로 다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월 4일 오늘 북미 간 사전
조율을 위해서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전 접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북미 간 비핵화 관련 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언하기로는요. 잠정적으로 핵을 동결하고 완전 모든 핵 동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수출 제재, 그러니까 석탄이라든지 섬유 이런 부분 수출 제재를 한 3년간 유예하겠다. 이러한 의제로 아마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 경협 새롭게 또 물꼬가 터질 수 있고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앤드 통일로 갈 수 있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의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10월 12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날 9일날 휴일이니까 오늘 제외한다면 오늘까지 친다 하더라도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옵션 만기일 상당히 영향권 있다 생각하고요. 미국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몰 딜이라도 발표가 돼야만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미국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좀 안정 찾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77% 정도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 0.25 추가로 10월에 하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95%인가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비교적 바람직한 것은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 0.27밖에 빠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어저께 말고요. 그 전날 그 이유를 하나 생각해 보자면 그 전날 우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죠. 코스피 2% 가까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 줄이니까 시장 대비해 가지고 미국 대비해 가지고 크게 많이 안 빠졌고 크게 안 빠진 게 아니라 그 상황만큼 먼저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추가로 낙폭 크지는 않았으나 그죠? 그 다음날 반등해 주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 시작합니다. 자, 앞전 방송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시황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인지하실 것 같고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2010 여기 지켜야 되고 밑으로 쳐진다면 코스닥 별로 좋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목 먼저 챙겨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야, KMW 빠져서 시작해. 빈츠님 KMW 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공매도 가지고 있으면 계속 홀딩. 제가 던지라 했을 때 아마 방송 못 봤던지 했는 것 같아요. 운이 딸란 거죠. 그죠? 요거 보고 전 던지라 그랬거든. 자, 일단 빠져 시작합니다. 자, 우리 뭐 홍님이라든지 선수들은 이거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저 크게 코멘트 안 합니다. 줄이는 게 맞아요. 줄이는 거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저께 툭 빠지면서 끝난 거 그대로 꼴 땡기면서 0.3이 상승 출발. 자, 삼성전자 어저께 샀거든요. 샀어요. 자, 기아차. 기아차 좀 빠지네. 자, NC소프트는 팔았어요. 팔았는데 여기 왜 있냐? 일로 나와. 하이닉스 0.88 상승 어저께 추가했어요. 어저께 추가했습니다. 노 프라블럼. 셀트리온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다 팔았어요. 17만 4천에 다 팔았어요.
자, 17만 원권 정도 안 깨지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7만 천 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저 그냥 더 토해내기 싫어서 팔았어요. 그냥. 어저께. 시장 더 빠지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거 빠지는 거 눈뜨고 거의 안 쳐다봅니다. 엔소프트 던졌고요. 자, 카카오가 전산망, 은행 전산망 같이 사용하게 되는 시기 12월 정도인가부터로 알고 있는데, 시범 운영은 10월 말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이런 부분, 아, 적자폭 상당히 있던 부분, 수수료가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드니까 상당폭 영업이익에, 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계속 들어갑니다. 자, 비교적, 기아차 빼고는 비교적 양호. 현대 엘리베이, 여기서 파, 전전히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퍼펙트. 일단 다시 올라갑니다. 일단 KMW 진짜 괴물은 괴물이야. 와, 와우, HLB 15% 간다. 와, 시장 플러스 출발입니다. 0.22. 일단 상승 출발. 자, 먼저 두드려 맞았다. 이거죠. 양호. 이러면. 자, 이렇게 해버리면, 전일 많이 올랐던 풋옵션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기는요? 그냥 또 까지는 거지. 그죠? 이거 열나게 까졌거든요. 콜옵션. 이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빠집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그냥. 조금 무슨 말 하는지 조금 아실 거예요. 콜옵션은 아예 아작을 냈고요. 풋옵션 슬쩍 들어주면 풋옵션 또 빠지거든요. 올랐던 거. 그러면서 프리미엄 다 빼먹어요. 일단 상승 출발하니까 다행. 아휴, 좀 가자. 풋옵션 개인이 17억 들어오죠. 땡큐. 30억, 40억, 50억 늘어나면 지수 반등할 가능성 더 높아요. 마구마구 사라. 그냥 마구마구 사. 기아차를 왜 시원찮지 그런데? 자, 신리님 반갑고요. 배승님, 태환님, 큐리, 미희님, 생존, 근상님, 희망 반가워요. 아, 빈츠님, KMW 들고 가라고. 공매도 때리는 거 들고 가라고요. 자, 나머지는 별 문제 없는데 기아차 좀 시원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등락 제법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뭐 기다려 봅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에 있는 추가로 매수한 부분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 들어갑니다. 남북 경협 테마로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 먹은 입장이니까 일단 홀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지기 힘듭니다. 북한 조지기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지금 몇 나라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까? 중국하고 상대한 것도 버거운데다가 유럽하고 상대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북한하고도 더
그죠? 덜그덕 덜그덕 거린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북한하고 어느 정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현재는 지금 남북경이 오늘 좀 시원찮습니다. 자, 오늘 IT전기전자 전일 낙폭 광고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비교적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 조금 약세, 그리고 통신주 뭐 그만 나머지 그만이에요. 현재 바이오는 셀트리온 약간 밀리고 있고 나머지 섹터에서 코스닥 쪽에 바이오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G 비교적 약세고요. 5G 비교적 약세예요. 5G 뒤늦게 달라들면 안 돼요. 자, 공매도 들고 있는 빈츠님 그대로 들어가시고. 아유, 공매도 들고 가라카니까 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벌어야죠. 뭐, 뭘 하든. 그죠? 인벌스도 하는데, 그죠? 시장 빠지는데 걸어가지고, 그죠? 수익 내는 인벌스도 하는데, 뭐. 트럼프하고 비슷한 겁니까? 수익이 최고죠. 뭐, 딴거 없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선제적으로 2% 가까이 때리 패더니 실제로 미국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반등한다? 크게 안심할 순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크게 무너지고 살짝 반등하는 중이니까 여기 2041로 올라타는 게 기본 첫 번째 관문이고요. 2050 갔다가 밀릴 때 2040을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2040. 현재 뭐 크게 안 처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속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선물을 14,000계약인가 때렸거든요. 어저께 전일. 그래서 12,000계약으로 땡기긴 했습니다만 맞죠? 12,000계약 정도로 땡겼는데 와 진짜 무식하게 폈거든요. 선물 핵폭탄을 날렸어요. 풋옵션 늘어나죠? 땡큐. 20억 늘어나지. 땡큐. 40억, 50억 막 늘어나라. 응? 그러면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잘. 무슨 생각인가 하면 여기서 뒤늦게 풋 때려가지고 넘어온 애도 있고요. 그죠? 막 등등등등. 여기 반등하기보다 밀리지 않을까 하고 지금 풋옵션이 개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20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잠깐이라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45, 50억 되면. 개인이 풋옵션 많이 사면 안 올라가거든요. 주식 쌍초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많이 사면요. 지수는 안 빠집니다. 규리, 적어놨냐? 개인이 풋옵션 많이 사면 안 빠지고, 주식 쌍초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많이 사면 지수 안 올라간다. 시리님은, 강연에 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날 오랜만에 뵙겠네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미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멋져요. 멋져요, 누나. 아유. 삼성전기가 괜찮아요. 삼성전기가 주변에 엔소프트 던졌어요. 이거 안 쳐다봐. 삼성전기가 지금 최근 돌아서거든요. 뭐 호전하지? 일단 지켜봅니다. 자, 돌아섰거든요. 그럼 지켜봅니다. 이제 이렇게 눌려주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관심 가질 거예요.
자, 하이닉스 대본에 1% 상승한다. 예야. 전일 추가 매수 성공.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큐리도 잘 몰랐던 좋아요 실시간 방송에서 누르는 것.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혀. 그리고 왼쪽에 좋아요. 그 옆에 있는 거 밑으로 꼽는 거 하면 안 돼요. 방방 뜹니다, 닥터K. 두 번 눌러도 안 돼요. 좋아요 한 번 딱 누르시고 다시 실시간 채팅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그리고 채팅, 본인이 채팅 치는 난 있죠. 오른쪽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S. 그것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기아차 이거 별로 걱정 안 해요. 이거 뭐 빠졌다가 올렸다 이거 자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고, 셀트리온 17만 천원 밑으로 처진 별로 됐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주가 비교적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플러스고 HLB가 14% 가고 있고요. 신라젠 5%. 바이오가 괜찮네요. 자, 삼성전자도 어제 여기 샀으니 올라간다면 대박. 야, 과감하게 잘 사기는 잘 샀어 일단. 자, 뭐 어떻게 했다? 아, 조금 쉬운 차는 포트폴리오 축소해버리고 NC소프트 끊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불안하니까 끊어버리고 삼성전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저점 매수했어요. 그죠? 그거 시장 때문에 나쁘지 개별 종목 악재 아니다 판단했거든요. 그것도 퍼펙트 일단.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워 담았어 그냥. 그죠? 어디서? 사고 싶었거든. 날라간 거 못 잡았거든. 여기서 딱 잡았어 일단. 그죠? 20일 지지에서 쳐졌네. 그죠? 쳐졌네. 밑에 이평선도 올라오면 적당히 주워 담으면 추가하면서 하면 된다 생각하는 시나리오 미리 가져가고 까질 수 있다 하면서 분명히 사라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사라고 했나 모르겠다만, 그죠?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기는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큐리 SDI 던졌니 안 던졌니? 던졌다 했던 것 같긴 한데. 야, 삼성중공업 별로 안 좋다. 7700원 깨지면 던지라 그랬다. 기아차가 왜 안 좋지? 절반 던졌다. 오케이. 기아차가 안 좋네. 절반 던진 거 돈 일단 들고 있어. 지금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살만한 건 몇 개 있긴 한데 일단 패스. 그게 뭐다? 시장 판단. 시장이 아직까지 좋지 않으니까 기다려야 돼. 야, 기아차가 한 방에 여기까지 밀렸네 일단. 시장이 약간 돌아서면 여기 인근에서 나중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대기할 겁니다. 지금 아직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봅니다.
자, 현재 기관 외국인이 또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에 비하면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 콜옵션, 풋옵션 24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양호 일단. 그건 양호. 시장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직면에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대 시장 다 매도하고 있으니까 현재 강하게 갈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소폭 상승 중인데 기관 외국인이 획 바꿔가지고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살 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37억까지 일단 올라오고 있는 상황. 마이너스 75억에서 그 궤적도 다 봐야 돼요. 그 궤적도. 그냥 지금 현재 37억 마이너스. 플러스 100억 가다가 지금 마이너스 37억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궤적도 보셔라. 궤적 어떻게 보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 선물 이렇게 궤적 있잖아요. 그것도 선물 궤적처럼 코스피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큐리야, 돈 들고 있잖아. 나중에. 근데 이 큐리가 이거를 잘 못해낸단 말이지. 지금 실력이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주가 매수 가능한 구간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밀리고 있잖아. 왔다 갔다 하는데 팔만은 잘안 밀리잖아. 나중에. 지금 말고. 한 시간 이내에 뭔가가 그 상황이 있으면 이중 바닥식으로. 이렇게. 여기보다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바닥 찍는 거 보이면. 8만원권 지지하는 거 보이면 돈 있는 거 중에 일부 사너 하이닉스 그 전에 하나 먼저 선결 조건이 있어. 뭐 이거 밑으로 박박 안 빠져야 된다. 오늘 막 쉽게 말해가지고 마이너스 전환 안 되고 적당하면 그거 사너 가능해. 근데 시장 마이너스 막 빠지는데 그게 왔다 사면 안돼. 시장이 더 우선이야. 자, 일단 선물을 1100개 샀다가 밀고 있습니다. 자, 요 22억으로 늘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아까 닥터K가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했는데 개인이 풋옵션 샀죠?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TV라고 이름 붙였죠. 어쩌다 맞고 어쩌다 안 맞고 하는데 TV라 할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야, 큐리, 돈 얼마 있어? 한 100만 원 정도 있냐? 아까 팔고 했으니까. 돈 가진 거 잔액 중에 절반 이상 사지 마. 일단, 시장 안 좋아. KMW는, 이거. 자, 빈츠님, KMW에 대한 것은, 자, 나중에 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가지고 있는 인원도 있으니까 여기 20일 안 넘어가면 그냥 공매도 때린 거 홀딩 6만 원까지 끌고 가보세요. 일단 현대엘리베이 조금 주춤하다 이거지. 희망이가 갖고 있는 삼지전자, 조금 돌아서네. 자, 여기 희망 14,000원 안 깨면 홀딩.
그냥 오늘 저점 깨지면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1600원, 1400원. 야, 귀하찮은 왜 저런데? 참. 아, 결국은 지금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코스피. 기관 내공이 패니까 못 가요, 일단. 저항권인데, 돌파하려면 힘센 애들이 사줘야 되는데, 힘센 애들이 팔고 있는데, 지금 조심해야 돼요. 큐리, 삼성중공업 다 던져, 그냥. 다 던져. 밑에 처질 가능성 훨씬 높다. 실망하지 마, 응? 손절을 무덤덤하게 해야 돼. 뭐 대박 손절도 아니잖아, 솔직히. 얼마 빠졌냐? 100원 정도 빠졌냐? 200원 빠져도 3%도 안 된다, 야. 30% 까지는데 들고 있는 사람 천지다. 큐리, 30% 까지는데 들고 있는 사람 천지야. 2, 3% 빠지는 거, 그거 그냥 데일밴드 붙인다 생각하고 그냥 짜내고 그냥 데일밴드 붙여버려. 상처난 내 계좌에 연고를 발라, 예야. 그 드렁큰 타이거 노래처럼 있잖아. 어? 발라버려 그냥. 응? 손절하고 데일밴드 발라버려. 연고 발라버려. 그거 너내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 내가 너 키운다 했으니까 너 500이지. 500다 꼰다 생각하고 딱 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니 맘대로 해란 게 아니라. 아, 좋아. 난 기준대로 딱 하는데, 이거 500다 날려도 돼? 내 인생 뭐500 없다고 내가 뭐 죽을 거야? 기준대로 해, 그 대신에. 그리고 500다 날린다고 생각하고 해. 응? 2개월 됐잖아. 1년 안에 500다안 꼴면 너 잘하는 거야. 진짜야. 응? 야,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해주는 이야기 아니다. 이거 진짜로. 응? 엄청난 애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참. 웃기지? 야, 씨, 주식 돈 벌려고 하는데 500을 다 꼰다 생각이라고? 그만큼 손절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절도 하고 또 사야 되겠다 싶을 때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 뜻이야. 기준을 지켜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라는 뜻은 아니고. 야, 기아차 왜 이래 빠지냐, 그런데. 오늘 웬만하면 사지 마라, 큐리야. 응? 알겠지? 웬만하면 사지 마. 웬만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아침에 살짝 안심시켜놓고 지금 그대로 빠진다, 둘다 지금. 여기 딱 저항받는 자리에서 딱 저항받거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짜증나서 에이씨 해서 그렇지. 여기야 딱 저항받는 자리에서 딱 가가 그대로 저항받은 거야 그냥. 그지? 그렇다면 자 소설을 한번 쓰자면 얘들이 풋옵션 20억 산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약간 여기 처질 듯 하면 또확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예 이러면서 40억 50억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제발 좀 그래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확 밑으로 빠지는 척 하다가 들어올릴 가능성 그래 되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40억, 50억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워낙 이거 안 사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이 안 사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아이.
자, 환율은 1200원 정도. 1200원 위로 올라갔다가 전일 약간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일본 강보합입니다. 0.05 상승. 잘 안 보여 여기. 기관 외국인 코스피에서 강하게 매도 때립니다. 저점 깨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 확대되고 있어요. 기아차 너무 많이 빠지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강하게 땡겨 놓고, 그리고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그죠? IT 전기전자만 강하게 땡겨 놓고 나머지 거의 다 처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동차 좀 많이 처지고 있고요. 건설주, 그 다음에 조선주 골고루 약세, 골고루 1%에서 2% 약세.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만 약간 강세고 나머지 거의 팔았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삼형제 다 약세 전환됐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빨간 권역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시리님 단가 얼만데요 기아차? 근데 너무 쫄지는 말아요. 예? 기아차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시장 안 좋아서 그렇지 개별 악재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까지 합쳐지죠. 와, 끔찍한데. 그건 진짜 끔찍한데. 이런데 주워 담아요 시리님. 41,000원권 오면 아 이거 스트레이트 더 빠지면 안 된다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설마 되겠냐 싶는데, 만약에 우리 돈 갖고 있거든 여기 확 밀리면 사버릴 겁니다. 진짜예요. 여기 41,000원은 안 깰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동차를 너무 심하게 팬다 지금. 돌아가면서 팬에 돌아가면서. 어저께는 하이닉스 3% 두드려 맞더니 오늘 기아차 3% 두드려 맞아요. 자, 돌아가면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개별 악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골고루 지금 패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요? 기관 외국인이요. 외국인 거래소에서 277억 매도, 기관은 126억 매도. 와, 코스닥도 매도 규모 장난 아닙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닥 195억 매도, 기관이 135억 매도입니다. 코스닥 박살나요. 코스닥 이야기 꺼낸 적 없습니다. 분명히 사라고 한 거 없어요. 좀 전 이야기는 좀 생뚱맞네. 죄송합니다.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코스닥이 너무 세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황당합니다. 황당해. 야. 초반에 좀 올라가길래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꼴라버리네. 야.
어떻게 보면 양호한 걸 수도 있어요. 미국만 보여드릴까? 아까 봤겠지만 이거 보입니까? 이거 와 이거 보인 독일 보입니까? 그죠? 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양호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양호하다고. 그죠? 그게 비하면 2010만 안 깨지면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페이크였기를 아까 그런 이야기 한번 했거든요. 좀 전에 여기 밑에 깨고 내려간 듯 싶으면 풋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풋이 확 늘어나면 싹 들어올리면 이거 페이크 치면서 풋옵션 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발 되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되기를. 그런 경우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될지 확신은 없어요. 자, 같이 봅니다. 와, 기아차 많이 빠져. 아. 자, 현금 확보 좀 해놨습니다. 시총 상위고,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붙들어 놓고 나머지 다 패고 있는 입장에서 자동차, 기아차 그래도 좀 오른폭 있잖아요. 단기간으로는요. 그래서입니까? 일단 낙폭 좀 나옵니다. 자, 일단 선물이 그죠? 외국인 선물이 일단 밑으로 안 패고 있어요. 이거 확 패버리면 이거 뭐 작살 나거든요.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자, 지금 상황이 변동성 상당히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제외한다면 오늘 쉰다 칩시다.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면 저 수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3일 남았습니다. 그럼 상당한 변동성 있는 시점이에요. 아, 기아차 조금 빠지네.
자, 외국인은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양대 시장 매도폭 계속 확대시킵니다. 가파르게 기간도 매도세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선물을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로 잡아놓은 게 조금 특이한 점인데, 일단 오늘 되게 중요하고 코스닥 많이 빠집니다. 코스닥 상대적으로 어저께 비교적 그죠? 코스피에 비해서 안 빠졌기 때문에 그죠? 여기 깨고 딱 내려가면 코스닥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하이닉스도 상승폭 반납하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계 약간 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 외국계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현재. 자, 밑에 볼린저 밴드도 있고 여기 120일 받쳐주는 상황인데 더 빠진다. 카카오는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처지네.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우위고,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우위. 자, 셀트리온은 17만원선 정도 안 무너뜨리면 일단 양호. 시장이 안 좋으니까 3G 그리고 5G도 지금 안 좋잖아. 이게 팍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딱 보고 있다가 깨지면 던져. 자동차 부품을 완전 패네요. 큐리 삼성중공업 아까 던진 것보다 밑으로 빠진다. 그지? 전반적으로 안 좋지, 시장이.
자, 코스피 0.36 하락이고 코스닥 0.70 하락입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사주는 게 조금 현재 무슨 상황인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고. 자, 약간 짐작을 해보면요, 전일 외국인이 선물을 14,000개 가까이 세게 던졌어요. 밑으로 확, 그죠? 그러면서 더 빠지니까 매도 때린 게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끌어당기는 건 아니에요. 강하게 선물로 끌어당기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강하게 끌어당긴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다? 추가로 하락하는 거에다가 그냥 슬슬슬슬 대주면서 12,000개까지 줄여놨던 거 다시 2,000개 줄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틀로 따지면 만개약 아직까지 매도거든요. 이틀만 따지면 그런 상황 아닐까. 밑으로 더 쳐지는 거에 대한 거 여기서 12,000계약 던져 매도 때리 놓은 거 밑에 그냥 추가로 매도 때리려는 애들한테 슬슬슬슬 그냥 체결만 시켜주면서 차익 실현 중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행이지. 일단은 다행이에요. 이게 외국인이 선물 안 받아주고 그냥 밑으로 확 더 때렸다면 박살났을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박살나고 있는데. 와,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고 이 상황에서, 그죠? 죄송합니다. 자, 2010 여기 안 깨야 돼요. 2010 60일 지지권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여기 깨고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사실 인버스를 때리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사실은 때리려면 여기서 때려야 됐거든요. 하락 방향에 때리는 거 여기서 때려야 되는데 딴 거 본다고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이 장 초반에 상승하는 듯 해서 조금 안도했었는데 저항권에서 그대로 두드려 맞으면서 특히 지금 코스닥은 낙폭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매도 규모가 지금 기관 외국인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매도 규모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코스닥이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충분히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은 그럼 뭐가 주축이겠습니까? 바이오, 그리고 5G, 앤드 휴대폰 부품, 시스템 메모리 등등등등 지금 코스닥 보고 있는 것 중에 빨간 권역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요.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코스닥 시총상이 눈앞에 보이는 50개 중에 HLB, 썰브레인, 신라젠, 메지온 정도 빼고 다 팔아요. 자, 코스피는 1등, 2등 붙들어 놓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붙들어 놓고 나머지 거의 두들 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매수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일단 매수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아까 현대 엘리베이는 지지권이라서 살짝 매수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그죠? 자, 사자마자 좀 빠지네요. 그러나 남북 경협 쪽으로는 조금의 모멘텀 있다 싶으니 조금 더 홀딩 해볼라 합니다. 홀딩 해보고 여기서 조금 섣불렀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말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죠? 자, 있는 이야기 다 합니다. 그냥, 그죠? 뭐, 숨기고 가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아차도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제법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쳐지면, 그죠?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빠른 손절 안 합니다. 이건 빠른 손절 안 해요.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나빠서지, 기아차가 나빠서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 좀 안전 찾을 때 탁 돌아오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해서 빠져놓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전일 너무 많이 빠진 데에 대한 반발 매수세 앤드, 시장을 너무 급락시키지는 않으려는 메이저의 의지가 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 강했던 건 슬쩍 받아주고 나머지 거 조지면서 시장 낙폭 심하네요. 자,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잘 버틴다 싶어 초반에 조금 그래도 안도하려 했는데 그냥 대미는데요. 외국인 선물이 아직까지는 상승 쪽에 있으니 매수 우위니 추후 매도로 확 바뀌면서 시장 더 낙폭 심한지 아니면 기관 외국인 이거 쉽게 지금 걷어들이겠나 싶은데, 그죠?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매도세 좀 걷어들이면서 매수 전환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 자, 오늘 하루 좀 힘든 하루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화이팅 해요.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